말하지 않느냐?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고. 네가 보기엔 어떻게 생각하니? 제가 놓는 게 낫지 않아요?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할 때? 지금의 정우는 약간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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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이런 거니까 빠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듣고서 좀 네, 개연성은 여기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. 순식간이 되면 안 되나? 자상친 며느리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미안합니다.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. 우리 차례입니다. 가시죠. 와,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다음에 발견. 어제 동네 놀이터에서 30분 정도 저녁에 해줬어요. 12호! 저한테 명령들을 놓치지 마시오. 이 낭자를 놓치지 말라고요. 예!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다시요. 다시요. 누가 데리고 산 출장입니다. 조그만 까분다. 근데 제일 큰 거 넘어가지고.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? 네, 이렇게 해줄게요. 내려가지고. 누가 조그만한지 모르겠습니다. 나 기억하고 좀 해요. 네, 네, 좋아요. 네. 똑같아요, 저희. 무슨 소리예요? 그분은 그냥 구경한 분들만 이렇게 팬할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. 홀리, 정말 달라고. 누가 조그만한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, 지금 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. 저 이번 달 말에 혼인하니 어디로 보나 제가 어른인 듯 합니다만. 그럴 때도 쩐단 말을 쓸 수 있는 겁니까? 자기 맘이지. 아, 네, 먼저 갈게요. 제가 아는 남자들 중에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. 멋지십니다. 네. 네. 처음 연애하니까 뭐 어디가 구체적으로 유치한 남자애들처럼. 어, 네, 좋아요, 좋아요. 그 어디가 구체적으로 멋지세요? 생각하자면 너무나도 많은데요. 아, 누구부터 말해야 되지? 모르겠습니다. 없는 거 아니에요? 일단 먹으면서 얘기할까요? 제가 먹습니다. 저는 다 듣고 먹겠습니다. 일단 종사관님은 잘생기셨잖아요. 입문 본답입니다. 네, 바로 그래. 저희는 예쁘신 친구 인상입니다. 아, 지금 계속 찍고 계신 거죠? 아니, 벗어 안 입어? 순원 말해, 오빠 옆 벗어줄게. 갑자기 왜 그래? 어? 한국에 있잖아. 왜? 꺼졌나요? 죄송해요, 대사 한 번만. 만나려. 아, 맞다 맞다, 바로 할게요.
이렇게 가야 돼. 그쵸. 이렇게 볼러 갑니다. 네. 그러니까 4시도 5시 하고 있는 딱이면 5시에요. 네? 어? 하나가? 박사님 길에서. 그렇지. 멋있게 안 하고 싶어요. 뭐해?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? 네. 진짜 이렇게 하실 근데 잘 어울려요. 엉성했으면 좋겠어요. 뭐 아무리 글로 배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거 5분이 처음이니까. 오이 오이! 그 순덕이 개 쫓는 것처럼. 오이! 오이! 예, 쓴다! 받았어요. 오늘 받아쓰기 했는데 몇점 했어요. 맞춤법만 한게 아니고 띄어쓰기도 6점이에요. 맞아요. 짠짠. 바로 이렇게. 우와. 너 많이 신기하지? 네. 됐어. 나라도 말 못했을 거야. 밖에 나가서 잔치기예요. 나 복귀인 줄 알았어. 나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이게 나가서 잡치기예요. 치면은 그거는 향 넣는데 이거 잘 넣어야 된다. 넣는 거는 방으로 넣어줘. 재밌습니다. 한 네 번째 수중 촬영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물을 무서워합니다. 깊은 물은 무섭고 얕은 물을 좋아하고 물 안에 뭐가 있는지 모아야 돼요. 무섭지만 그렇지만 또 재밌고 그렇지만 무섭지만 또 재밌고 언제쯤 예약시켜 줄 수 있을까요?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. 잡으려고 해도 실루엣. 이 주택 맞느냐? 저도 대감님과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저는 대감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제 이름은 정가 순덕이고 아들이 있는 방가의 여인입니다. 네가 호언 장담한 단호 작전이 모두 틀어졌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? 걱정 마십시오. 저 중매의 신 여수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네, 먼저 넘어가세요, 선생님. 설명을 하나 편하게 주세요. 네네. 고양이 미소. 고양이 미소? 저 중매의 신 여수댁입니다. 내가 쌍년술사 하나가씨와 꼬마도령이 함께 있을 때 가슴이 아프십니까?
삼순 아가씨와 종사관 나리가 함께 있을 때처럼요. 오케이. 조금 길게 줘야 돼요.